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엘에서 믹스톤 3종이 출시됐습니다. 믹스톤 3종으로 포레스트 그린, 그리고 네온 핑크,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산화제 6%, 그리고 연모제, 염색약과 염색약을 제대로 잴 수 있는 저울, 그리고 염색 브러쉬, 염색 볼, 장갑과 포일, 그리고 수건, 모다바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연모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모제랑 산화제랑 1:1 비율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오늘 보여드린 색상 탐구의 실험도 다 1:1로 사용했습니다. 미엘 믹스톤 브라운은 톤 다움의 불편함을 잡으러 나왔어요. 톤인톤이 가능한 강력한 브라운 색상이 굉장한 장점인데요. 톤인톤이 무엇이냐면 원래 어두운 색으로 덮으면 머리색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톤인톤은 본연의 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톤인톤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장 면접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을 때처럼 의도치 않게 색상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 브라운 시술을 하고서 퇴색 후 또다시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또한 브라운은 새치 커버 염색 시 명도를 건들지 않고 브라운 색상을 더욱 강하게 연출함으로써 매트한 색감과 유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새치 커버 사용 시에는 새치 염색약에 믹스톤 브라운을 10% 정도 섞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다음은 포레스트 그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기존의 그린과 라임은 초록색 계열이 조금 더 또렷하다면 포레스트 그린은 청록색 계열로 에메랄드빛이 굉장히 매력적이며 청량감이 드는 새로운 그린의 트렌드 컬러입니다. 네온핑크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미엘은 기존 핑크레드처럼 진한 색감으로 유명한데, 네온핑크는 오리지널 핑크 느낌의 형광 느낌이 강화되면서 미엘만의 유지력과 색감을 유지한 채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희 믹스톤 3종 컬러가 진한 색감이 장점이지만 파스텔 톤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어서 레시피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파스텔 톤은 연모제 1g에 클리어 30g을 넣어서 1:30 비율로 사용했고, 산화제도 총 31g에서 31g 더 넣어서 총 62g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파스텔 컬러 레시피는 연모제 그리고 클리어 1:30으로 섞었고, 이 총 그램수의 산화제를 1:1로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이 끝이 났는데 그 색감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파스텔은 되게 화려해요. 되게 예쁘고, 요거는 이제 브라운인데 흑모는 색감이 그냥 약간 반사빛 정도로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명도를 조절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명도에 색감만 좀 약간 은은하게 브라운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자연 갈색처럼. 그리고 이제 탈색모랑 백모랑은 색감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톤 다운처럼 확실하게 좀 보이니까 어떨 때나 이렇게 사용해서 톤인톤 방식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모에 바른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코토리 베이지 느낌이 나게 예쁜 브라운 색깔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믹스톤 브라운도 이런 되게 파스텔 톤이 나게끔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다음은 포레스트 그린을 보면은 흑모에는 되게 은은한 이제 녹색깔, 초록색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색모에서 연출했을 땐 이렇게 초록빛이 좀 강하게 나고, 백모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알지 않은 에메랄드빛 느낌이 더 강해져서 화려함이 많이 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스텔 그림인데 색감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되게 밝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온핑크. 네온핑크는 제가 제일 기대한 색상이에요. 흑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은은한 핑크 색감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색감이고, 탈색모에 이제 발랐을 때 핑크 계열의 색깔이 또렷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 색감이 엄청 진해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색감으로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백모로 했을 때는 더욱 색감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특유의 형광빛이 조금 더 잘 보이고 화려함이 확실히 더해졌어요. 여기 백모에 이게 이제 파스텔 핑크 톤으로 만든 건데, 전체로 해도 포인트로 해도 뭐 투톤으로 하던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이에요. 진짜 러블리한 색감으로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엘 믹스톤 3종의 장점인데요. 미엘 신규 믹스톤 3종은 되게 우수한 유지력과 채색이 될 때 색상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색채와 포인트 컬러로 더 화려함을 더해줄 수 있어요. 더 트렌디하게 돌아온 미엘의 믹스톤 3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